오늘은 정형 및 발기부전 투표제로 검증이 되어 있는 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도 성기능 장애와 발기부전 문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잦은 발기부전 원인은 비만과 알코올, 흡연, 심장질환, 각종 성인병을 비롯해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발기부전은 성교 과정을 위한 응경의 면체에 발기 조직이 딱딱하게 되지 않거나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몇몇은 성행위를 30분과 1시간씩 한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보면 됩니다. 국내 통계 자료를 통해 정상 성행위 시간은 5-7분으로 매우 짧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평균 4-5분에 지나지 않아 지극히 짧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고 이에 못 미치면 조루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양의 발기장애 치료제라는 비아그라는 혈압관계의 부작용이 심해서 복용 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연식물로 정력제를 찾는 분들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력은 최고 80세 오랜 노후까지 지속되는데 이런 정력 증강 및 발기부전 치료에 입증된 석창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사철 푸르잎의 식물이고 물이 맑은 일급수의 깊은 산골짜기 바위 틈에서 뿌리를 내려 살게 됩니다. 특히 뇌혈류장애와 혈전을 풀어 총명탕재료에 쓰이고 동의보감에서는 오장을 보호하고 건망증을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석창포 뿌리로 생즙을 내어 한 컵 정도 마시면 바로 깨어난다고 할 정도로 신묘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석창포는 만성피로에 의해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공진단의 약재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석창포는 성기능장애 및 정력을 극대화해 원기회복제로 널리 활용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에서는 석창포 추출물로 발기부전 평활근에 관한 특허 논문을 보고하였습니다. 발기부전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주요 연구 내용은 체내와 체외 실험을 통해 실제 응경 발기를 증가시키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토끼를 마취하여 응경의 면체 평활근을 5분간 수축시킨 후 석창포 추출물을 투여하면 응경의 면체 수치를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0.3mg 농도에서 2.24%의 이완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힌지에 대해서는 최고 응경의 면체 내부 세포에서 산화질소 합성을 증가시키고 압력 비율 및 응경 내압 그래프 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중에 시판 중인 비아그라는 활성 성분인 실드에이프일 시트레이트 로 CGMP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해면체 내 평활근의 이완을 유도하고 혈액을 유입시켜 발기 상태를 발생시킵니다. 석창포 추출물 역시도 CGMP 경로를 경유하여 발기를 유도하는 점에서 비아그라와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발기부전 동물 모델에 있어 석창포의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혈관성 발기부전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높게 사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석창포는 응경의 면체에서 응경 발기를 증가시켜 인체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더불어 석창포의 강한 방향성분들은 뇌하 수체 전엽 호르몬을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와 잡념 등을 잘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과 신장 및 방광 기능을 매우 튼튼하게 하고 호르몬의 양을 늘리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발기부전에는 석창포를 가루내어 산재로 만들어서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필요시에 먹으면 됩니다. 또는 가루를 소주잔에 넣고 술을 부은 후 밤에 마시면 되고 술을 담궈서 오랫동안 숙성시켜 먹으면 우수한 천연정력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석창포에 담금주는 최고급 와인이나 위스키보다도 1000배는 더 좋다는 과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석창포의 뿌리나 잎을 살짝 맛만 봐도 매우 맵다는 기분이 들 정도인데 특히 열을 상승시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어 술을 담궈 먹으면 취기가 금방 올라오게 됩니다. 석창포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맵고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의 매우 잘 맞는 약재입니다. 이와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고혈압이 있는 분, 땀이 많이 나는 분,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복용 시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재가 자신의 몸과 잘 맞는지 먼저 상호작용을 확인한 다음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약재를 하나 더 첨부하려고 했는데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것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